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세 가지를 극복합시다. 그 세 가지가 먼저는 이제 설교에 나올 겁니다. 예, 오늘 설교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좀 알레고리컬한 건 잘 안 하거든요. 그래도 저 우리 좀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말씀 주석 중심으로 또 말씀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데 뭐 알레고리컬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 17절에 세 가지 롯을 천사들이 재촉을 하는데 절대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도 말라. 산으로 올라가라. 설교 주의할 필요도 없더라. 그냥 돌아보지 마십시오. 들에 머물지 마십시오. 산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뭐 그냥 지난주에는 설교 준비가 아주 쉬웠어요. 17절에 대지가 그냥 1, 2, 3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우리나라 국가 공인 생활체육 자격증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론은 좀 알아요. 운동류의 3대장이 있어요. 스쿼트. 뭐라고 그러죠? 정확히 스쿼트. 그 다음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100가지 운동 중에 이 3개만 하면 95%가 커버됩니다. 또 다른 것도 안 하면 또 이제 트레이너들도 먹고 살아야 되죠. 이거 3개만 하면 그냥 거의 끝나요. 우리 인생도요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10계명만 잘 묵상해 보세요. 뭐 율법 뭐 몇백 개가 뭐가 중요합니까? 10계명 안에 다 있죠. 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몇 가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세 가지. 이게 롯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첫째,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돌아본다는 거 뭡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롯의 아내가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즐겨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 영어 가사도 쉬워. No turning back. 이것도 못 외우면 또 여러분 영어 아무리 못해도 No turning back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뒤에 지나간 것은 좋은 거야 개발하면 되는데 안 좋은 거면 잊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연연해요. 여러분 혹시 뭐 여기 자녀 기르시는 분 자녀한테 뭐 잘못해 준 것 때문에 평생 연연해하는 부모들 많이 봤어요. 그거 다 던져버리십시오. 뭐가 그렇게 미안해.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떨쳐버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미안한가 봐. 저도 제가 기르는 강아지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초롱아 미안해. 어렸을 때 그냥 그 훈련한다고 제가 캐리에 한 며칠 동안 20분 정도씩 가둬놨거든요. 근데 그게 걔한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데리고 여행을 하려면 얘를 캐리어에 담는 훈련을 해야 돼서 일부러 이렇게 닫아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어. 그러니까 그게 또 아니 작은 동물인데도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는데 자기 몸에서 나온 애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건 그 부모들의 그 죄책감과 그 고통 얼마나 클까요? 상상 불가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연연하거나 다른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를 왜 쟁기질을 하죠? 저도 뭐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서 주석 봤더니 농사 지으려면 뭐 고랑에 직선으로 잘 파야 되는데 그걸 쭉 제대로 팔기 위해서 쟁기를 쭉 당겨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삐뚤빼뚤 제대로 안 보니까 삐뚤빼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내기 하기 전에 인부들한테 절대 술 대접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술 마시면 어떻게 취해서 아이, 진짜. 대충 아무데나 막 뿌려버리니까 끝나고 줘야 돼, 끝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의 안 좋았던 것이나 필요 없던 것들 상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연연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잡고 있는 많은 상처와 잘해주지 못했던 거 후회들 지금 잔뜩 있거든요. 엄청난 상처들이 있어요. 뭐 애들 같은 건 부모한테 받은 상처도 있고 부모들은 또 자식한테 못해준 상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강아지한테 못해준 아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도 이렇게 새 가족 중에 예수님 얼마 믿지 않은 분들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그 죄책감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먹고 사는 거 못지않게 죄책감에 대해서 다, 심지어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죄책감이 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방에 1년 동안 청소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가급적 안 흐트리는 것과 그냥 막 흐트러져 있는데 그거 매일 청소하는 거 어디가 더 깨끗하겠습니까? 후자죠. 그냥 죄가 있어도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 돼요. 죄책감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고요. 나는 최대한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게 살아. 근데 1년 동안 회개 안 해요. 그럼 그 집은 엉망진창이죠. 먼지가 쌓이는 거죠. 예수의 피로 다 씻어버리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한테는 또 뭐라고 그랬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의 여러 가지 뭐 거짓말도 좋고 사기도 좋고 누구 미워하는 것도 좋고 또 반복하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돼지가 그 토했던 것에 다시 뒹구는 것 같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불러가지고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쌓았던 근본이 없어지고 굉장히 연약해진 상태들 많아요. 왜냐? 지금 코로나가 2년이나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2년 동안의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2년간 멈췄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 이제 나는 나이도 들었고 이제 기반도 없어졌는데 과연 무엇을 할까? 해밍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이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참 커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하라고 한 뜻이 있어요. 롯은 거기 소돔과 소돔에 있었을 때 장사가 잘 됐을 수도 있고 못 됐을 수도 있고 목축이 잘 될 수도 있었고 못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곧 소돔이 멸망한다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사위들이나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뒤로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비교하면서 자기를 힘들어하면서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지금 연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비교에 대해서 앞자를 따서 얘기했는데 진짜 멋있어. 비참해지거나 비교하면 비참해지잖아요. 내가 못하면 교만해지거나 내가 조금 잘났다고 교만해지. 진짜 이거 그분이 한 말 아닌 것 같아. 어디서 읽은 거야. 근데 읽었는데 기가 막혀요. 비교하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는데 쟤 나보다 잘 나가네? 이 사람 이것도 인생이야? 여러분 지금 누구 비교할 때요? 내 인생 살기도 지금 바쁜 때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돌아봐서 소돔기둥 됐는데 그 아내만 돌아왔겠어요? 롯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롯도 성문 앞에서 얘기했다는 걸 보니까 유력하고 사업도 크게 하던 분이에요. 왜 소알 땅으로 가서라고 얘기했을까요? 산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약간 어떻게 되나 하고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산으로 안 가고 소알성으로 갔어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불순종이죠. 근데 롯도 마음이 남아있는 거 아니야? 뭐 우리 예전에 우리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오던 사람들 금방 간다. 자기 집 문서 가지고 토지 문서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평생 못 갔죠. 또 하나. 나중에 기회 되겠지. 있었던 분들 어떻게 돼요? 평생 북한에서 있었던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50년을 좌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영혼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인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디 장관하던 분이 아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내각에서 좀 싸워가지고 그냥 독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거긴 기반이 없으니까 뭐 직업이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뭐 피자 배달하면서 생활을 한대요. 그분은 작년에 나름대로 그냥 이것저것 기반 던지고 갔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했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나오려고 해도 장관이든 뭐든 못 나와요. 알죠? 그게 그 사람 마지막 출입구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돌아보지 마 그러면 안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이 포기해 그럼 포기하면 돼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래요. 우주의 태양계, 지구 이게 도는 게 0. 몇 초 사이에 간격을 두면서 잘 돈대요. 그게 조금만 오차가 있어도 다 깨진대요. 이 진짜 하나님 대단한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상 줍시다. 공로상. 예? 공로상. 제가 이번 주 뉴스 보니까 지중해에 물고기들이 막 죽어간대요. 저는 근데 지중해에 물고기들이 죽어갈지 10년 전에 예측을 했어요. 얘는 예언자죠, 저. 제가 지중해에 물고기들이 죽어갈지를 10년 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 중에 소토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중해 딱 쳤더니 내가 10년 전에 한 설교에 지중해가 죽는다는 설교를 내가 했더라고. 대박 아니에요? 저 예언자 아닙니까?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분의 썰렁한 눈빛 때문에 그냥. 내가 왜 그때 그런 설교를 했는지 보니까 제가 집에 커다란 지도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태평양 대서양은 대라 툭툭 터져 있어요. 지중해는 뭐 스페인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한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공기가 안 통하고 물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지중해가 이렇게 커도 이게 물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데미지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10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 무슨 토픽이 나온 거예요. 지중해 안에 있는 뭐 온난화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몇만 마리가 죽어간대요. 여러분 뭐 지중해 식단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같이 오른쪽 동에 툭툭 터져 있는 데가 좋은 거예요. 뭐 방사능 가끔 들어오지만 가끔 먹어가면서 그게 훨씬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고 또 하나님 정화시키면 정화시키고 쉽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부는 뭐냐? 들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그러면 소할러 급히 가라.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무슨 일도 못하게 할 것이다. 소알이 들어간 다음에 해가 떴고 유황과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소알, 성지순례 간 분들이 소알까지 차 타고 가니까 10분 걸렸대요. 소돔에서. 10분이면 어느 거리입니까? 차 타고 10분이면 이거 굉장히 멀어요. 서울시청에서 한 용산역 정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 길을 쭉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 보호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죠. 지금 말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핍박이 오고 막 고통이 오고 막 배고픈 때가 오고 뭐 666 표를 찍지 않으면 뭐 못 사먹는다. 요즘 진짜 QR코드 체크 안 하면은 여러분 어떡하죠? 진짜 그런 시대 왔네요? 여러분이 어디 동선 갔다 오면 다 파악하고 있죠? 진짜 그런 시대 왔네요? 여러분 진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앞으로 예배 열심히 드리면 감옥 갈 날이 올지도 몰라요. 진짜 그런 시대가 왔네요. 근데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소돔이 멸망하고 소돔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계 성읍이 더 멸망했잖아요. 세계 성읍이 멸망했는데 롯 가족 하나를 살리겠다 하나님이 동식을 멈춰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어디가 멸망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여러분을 꺼내기 전까지는 멸망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이거 진짜 복음 아니에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살릴 때까지 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굶어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려고 도시를 네 개를 딜레이 시켜가지고 나중에 폭파시키는데 그렇게 귀중한 여러분인데 먹을 거 안 주겠어요? 응?
하도 살찌니까 다이어트하러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 웬만하면 다 주신다고. 여러분 들에 머물지 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아닌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생에 꼭 욕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만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안주하게 만들어서 망할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아, 어떤 형제는 너무 이게 경제적으로 잘 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잘 풀리니까 할 일이 많더라고. 세상에 택배를 시켜놓고 그 택배를 두 달 동안 지금 못 듣고 있대요. 그 귀중한 택배를 오자마자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반갑다고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바로 뜯어서 봐고 보고 그걸 꺼내서 써야지. 그게 기쁨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기쁨인데 그걸 두 달 동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 거예요 이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할 일이 있고 물건이 너무 많으면요 그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대요. 참 부럽네. 참 부러워요. 그러니 이렇게 한가하게 예배에 앉아있을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받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식당에 어떤 주인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대박 맞는 거 보면은 물론 이렇게 장사 안 되는 시대에 그렇게 대박 터뜨리는 사장님 보면 우리는 한없이 부럽죠. 왜냐하면 우린 생존도 힘든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니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단계를 넘어가지고 평생 교회도 못 가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해서 통장에 돈만 계속 사는데 꼴까닥하고 죽었다. 그럼 별로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저희 예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강남에 어떤 피부과 원장이 옛날에 무슨 레이저로 기미가 치료 안 그분 모르는데 기미는 하여튼 치료가 안 된대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약품으로 살살 지워가지고 그게 뭐 대박이 쳐가지고 막 거기 강남에 줄을 섰대. 그 원장님 막 그냥 계속 돈 떼돈 벌어들고 과로로 2년이 또 돌아가셨대.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건데 하나님 분복을 누리고 잔잔하게 가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가 아닌 거 욕심내지 마세요. 야, 쟤는 운동 저렇게 잘해. 아우, 너무 부럽다. 막 100m가 12초래. 아, 난 14초인데, 50m에. 그러고요. 야, 2박 3일 가라. 그 사람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보니까 반은 유전이에요. 반은 유전이니까 운동 실력, 미술 실력, 음악 실력, 공부 실력, 머리 반은 유전이에요. 또 반은 뭐죠? 또 재밌어. 반은 또 노력이에요.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잘 받은 거는 조금 더 쉽게 남보다 개발해서 가면 되고 유전적으로 좀 덜 받은 거는 좀 노력해가지고 커버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 다 정경화 돼야겠어요? 에? 다 박찬호 돼야겠어요? 다 손흥민 돼야겠어요? 그냥 그 선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낙마하는 거예요.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죠. 예?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하는 만큼 하면 된다. 멈추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큰 상급이래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산으로 올라가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다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라. 천사들이 롯에게 처음으로 올라간 산이 어디인지 모르시죠? 모압산이래요. 모압산. 롯이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일단 아내한테 얘기했죠. 그 다음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딸한테 얘기했죠. 그리고 사위들도 뭐 백년 손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위들한테 얘기했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억지로 롯의 가족을 끌고 가는데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까지만 손 끌고 갔어요. 사위들은 손을 안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맨날 못 따라가고 죄짓고 넘어지면서도 아유 그래 따라가야지 이런 사람과 아예 비웃고 안 가는 사람은 이건 기질이 틀려요. 여러분, 똑같은 죄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짓는 것과 아, 뭐 인생은 그런 거지 하면서 짓는 것과 아, 죄책감도 없어 그냥 짓는 것과 달라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정상 참작이 안 돼. 피할 길을 그래도 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시죠. 아예 개념이 없어. 아예 개념, 아예 개념이 없어. 아예 뭐 그냥 긍휼도 없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예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 문제죠. 순종을 하려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과 아예 마음이 없는 거랑 다르죠.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이에요. 모세가 십계명판 받을 때 어디로 올라갔죠? 산으로, 시내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산은요, 올라가면 어떤 경이로운 것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등산을 조금 좋아해요. 제가 등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이 시간 한 시간 설교로 다음에 또 할게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등산화가 두 켤레 있어요. 한 켤레는 너무 비싸서 안 살려고 그러는데 내 친한 친구가 걔는 완전히 그 산, 걔는 산 사람이에요. 매일 북한산을 1년 동안 탔어요. 매일. 매일. 그리고 나서 너에게 참된 등산화의 진리를 알려준다면서 저를 데려가서 발치수를 제게 하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등산화를 그 선물로 맞춰서 줬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 비싼 등산화. 그리고 나서 제가 등산할 때 그 신발을 신었는 순간 아니 이것은 히말라야의 바람이 내 귀가에 스쳐오고 내 팔의 쾌적함과 그동안 헛되이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한없이 사냥처럼 산을 활보하는 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10년 동안 신고 거의 이제 10년 동안 신었는데도 짱짱해. 그러니까 어설픈 거 신어가지고 몇 번 터졌던 것보다 낫더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거는 큰맘 먹고 큰맘 먹고 장만을 했죠. 핵심은 등산화가 핵심이 아니에요. 산을 이렇게 타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약간 수목 한계선까지 딱 넘어가면, 물론 우리나라에 수목 한계산은 없는데 울창한 산 가운데 나무 가운데 어느 끝에 지점 가면 갑자기 나무들이 확 낮아져요. 한라산도 막 그 영실 밑에서 여름에도, 저는 영실 밑에서 겨울에도 일부러 산 밑에서 안 올라가고 일부러 영실 그 밑에 쪽으로 한 시간 더 아스팔트를 걸어서 올라가거든요. 일부러 고행을 하려고 일부러 그냥 영실 그 밑에서부터 그냥 걸어서 여름 겨울 이렇게 다 해봤는데 쭉 가다 보면 이제 제일 위에 백록당 그 밑에 굉장히 낮고 나무들이 틀려. 경치도 틀리죠. 저기 백두대가 막 청옥산 두타산 그쪽 넘어가면 계속 치고 올라가다 갑자기 나무들이 낮아지면서 옆이 탁 터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요, 엔돌핀의 7배가 되는 다이놀핀이 몸에서 나와요. 이거는 경호한 사람만 알아요. 엔돌핀의 7배 된 다이놀핀은요, 너무나도 멋있는 광경을 보면 드러나고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드러나고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스타를 내 옆에서 보게 되면 다이놀핀이 막 터져나는 거예요. 아우, 제가 아는 형제 하나가 LA에 출장을 왔는데 LA에 연예인들이 이제 쭉 나오면서 이제 악수하는 행사가 있었나요. 다 이쪽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자기는 이쪽에 있었대. 혼자. 그쪽에 사람이 많아서 포기하고 있었대. 근데 연예인들이 쭉 오는데 한 명이 이쪽으로 와. 브래드 피트가 타고 오더니 자기한테 손을 딱 주면서 인사를 하더라. 그 순간 다이놀핀이 막 터져버립니다. 남자인데도, 같은 남자인데도. 너무 뜻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는요, 이건 다이놀핀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돌핀 말고 뭐가 없을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잘 안 풀리잖아요.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런 날 한 번 온다 안 온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한두 번 와요. 대부분 한두 번 온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못 맞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걸 농담처럼 여기니까 안 터지죠. 농담처럼 여기니까 그 영광을 못 보죠. 하지만 기대하고 기다리면 떨기나무 앞에서 죽기 전에 한번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난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공평해요.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걸어가면 산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하는데 안 되던데요?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다르고요.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점은 다르다니까요. 어떤 애는 너는 남산까지가 네 인생의 목적이야. 너는 히말라야까지는 올라가야겠다. 너는 안나푸르나까지는 가야겠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마귀는요. 못 올라간다고 낙심을 줘요. 실제로 또 올라가는 길을 다 끊어버려요. 어느 사회든지요. 건강하지 않은 사회는 중산층이나 중간으로 가는 사다리를 없애버려요. 왜냐? 그냥 이미 오른 사람들 자기들만 누리게 되는 거죠. 더 나쁜 사회는 뭔지 알아요? 또 그렇게 힘들게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더 거기서 뽑아먹으려고 그래요. 더 나쁜 놈들이죠, 이거.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 못하는데 어디서 이제 이민 가서 새마을하는 교포가 이렇게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 나라는 부존 자원도 엄청나고 외국 자본이 오히려 들어오면은 그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게 어디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을 인건비를 주고 살리는지 아세요? 제가 후배가 멕시코에서 성경인데 거기서도 삼성전자 들어가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굉장히 많이 유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그런 것들을 뭐 외국 자본 들어오면 안 돼 하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층의 사다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중간을 넘어갈 수 없어요. 이런 멘탈이 마귀적인 멘탈이에요. 나는 너랑 다르고 너는 영혼이 거기 있어라. 더 나쁜 놈은 뭐예요? 오히려 그런 걸 부추겨가지고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막 분노 일으켜가지고 더 갈등 조장해요. 다 악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일들 다 있거든요. 그것 따라 하면은 거기서 많은 보상이 있어요. 많은 열매가 있어요. 나중에요, 보상 받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은 좀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네. 쟤는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 받았네. 나중에 이제 다 갈릴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것이 능력이나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예요. 아, 이걸 왜 내가 몰랐을까요? 예전에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뭘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뀌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놨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 어디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진짜 사당 오락을 해가지고 4시간만 자서 붙은 거예요? 여러분 7시간 자고 또 되는 거 많잖아요. 9시간 돼가지고 뭐 그런 애들은 없더만 8시간 자고 7시간 지나 보면 다 하나님 은혜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인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코로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직장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 숙명론이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 붙어있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그러면 열심히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면 열심히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재촉할 땐 또 움직여줘야죠. 지금 여러분 다음 주가 명절이죠. 명절이 얼마나 껄끄러운 시간이에요. 친척도 많아요. 너 시집은 언제 갈래? 너 직장, 너 인컴은 어떻게 되니? 너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닌다면서 너 네 꼴을 봐라.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받는 거죠. 또 그리고 또 불신자들끼리는 서로 격려하는 게 또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서 뭐 공기총 가지고 뭐 빠따 가지고 서로 때리고 막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 항상 모든 관점을 복음 증거의 관점, 생명을 살리는 관점, 내가 희생하려는 관점 이걸로 가세요. 네? 여러분은 좀 달라야죠.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처럼 명절 때 보면 아,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줬는데 니네 가족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니? 우리 부모님 이사 갈 때 뭘 챙겨주는데 니는 뭐 한 것도 없더라. 아이고 치사하게 하지 말고 또 부모님한테 잘하면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분도 있죠. 그 복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한테 받죠. 그런데 꼭 나중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뭐라고 니네 다 저주받아라. 그 다 철없는 그동안 쌓아뒀던 포인트 다 없어져요. 그냥 열심히 왼손이 하느냐 오른손이 모르게 그저 침묵하고 묵묵히 가다 보면 하나님은 다 결산해. 마음을 결산하고 내 삶을 결산하고 내 인생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능히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 한번 찬양할까요?